로맨티스트는 무슨 로맨스가 밥 먹여주냐? 로맨틱하게 해준다고 맘 먹으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음. 단지 안 할 뿐이지. 우리는 그걸 로맨틱하지 않다고 부르기로 했어요. 크크.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삭막하긴 하네. 크크. 당연하겠지만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. 난 무뚝뚝할 뿐이지 챙겨줄 건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는데. 나도.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지만 은근 로맨티스트인데. 너희들이 어딜 봐서 로맨티스트임. 내가 보기엔 둘 다 아닌데? 크크크. 뭐 물론 나도 거리가 멀지만.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로맨틱한 거임? 그걸 모르니까 하위권 아닐까? 크크. 나는 연애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기념일도 잘 챙기는 편이야. 나도 그럼 크크! 웬만하면 상대에게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야. 뭐 당연한 거지만 상위권은 전부 다 F가 독식했네. 크크크. 로맨티스트라고 하긴 좀 나쁘끄러운데 크크크. 그냥 상대방 배려하고 최대한 다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. 내가 하는 만큼 상대도 해주면 엄청 기분 좋음. 흐흐. 난 생각보다 진짜 로맨스한데 왜 파리인지 모르겠음. 나는 상대방 감정을 잘 읽는 편이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거든. 거기에 나도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크크. 맞지 크크. 우리 성향 자체가 좀 다정하고 연애하면 좀 퍼주는 스타일이라. 우리 셋 다 그래서 연애하면 다른 거 내팽겨치고 우리나다 헤어지면 후유증 시기 오잖아 크크. 인정 크크크크.